About their latest album, Lonely. It sounds like a perfect fall season track. So please tell us more about it. 이번 타이틀곡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타이틀곡 Lonely라는 곡은요, 가을 정서에 맞는 미디엄 템포의 곡이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후에 그 외로운 감정을 소년의 감성으로 풀어낸 곡입니다. Alright. Cool. Are the Seungyeop took part in writing the lyrics? What inspired the lyrics? 승엽 오빠가 작사에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쓰게 되는지? 저는 그 제 경험과 그리고 거기서 상상을 해서 imagination 제가 이랬다면 and 이렇게 됐을까? 상상으로. 네. 아, okay, okay. 와우. 경험과 상상이 같이 더해진 것 같아요. So experience and imagination yes. together. And right. this is a song about the loneliness and the sadness that fills you up after a breakup. Jimin, do you know how that feels? No, but I sang Hopeless Love, so it's kind of hopeless, right? It is hopeless. It's very sad. So I'm curious, when do you feel the most lonely? 언제 가장 외로움을 느끼나요? 제가 뭐 네, 항상 말씀 어디 가서 하는 거지만 정말 진짜 기타에 푹 빠져서 기타를 치고 있는데 네. 갑자기 기타 줄이 끊어졌을 때 땅! 빙! 네, 그때가 제일 외롭고 섭섭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엠플라잉 멤버가 이제 항상 같이 살잖아요. 같이 네. 사는데 휴가 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 시간 때 같이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면서 약간 그때 조금 외롭더라고요. 팀워크 좋나 봐. 근데 이제 뭐 멤버들하고의 그 우정이 약간 외로운 거지 제 삶이 외롭진 않고. 아니 저희 휴가 liar. 때마다 휴가 때마다 광진이 형이 항상 하는 말이 야, 휴가 때 나 찾지 말이 이러고 가고. 아 그런 말 하셨어요. 야, 근데 제가 찾지 말라고는 얘기하지만 전화하는 것도 저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멤버들한테 전화. 그 다음 날인가 이렇게 하긴 뭔가 하거든요. 말과 행동은 다른. 네. His actions are different from his words. So like he misses their presence, not the actual members. I know. But yeah, I kind of get that too. I feel lonely when the members aren't there. 세연 오빠는 뭔가 외로움을 많이 안 타실 것 같은데. I don't think that he's gonna be lonely for times, but. 저 어제도 외로움 느꼈습니다. 아, 네. 아 어제도? 어떤 부분에서? 어제 왜요? 저녁으로 순두부를 먹고 있는데요. 네.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희한테만 사인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 굉장히 외로웠어요. 벽에 연예인분들 사인이 엄청 많았어요. 되게 많았었는데 저희는 예,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메이크업도 하고 있었어요. 아 메이크업 하고 있었는데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이제 막 이제 활동 시작했는데. 네. 예. Alright. So they.